다음 주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암울한 경기 탓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역주행을 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조특위 두 번째 청문회가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이 빠진 채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날선 질의를 쏟아냈지만 김 전 실장은 각종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면서 고공행진하던 전셋값이 누그러졌습니다. 내년에 금리가 오르면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강통 시대가 열린 지 3일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돋보이는 유망 종목을 잘 골라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5일 새벽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발표 이후 진행됩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요. 국내에서는 암울한 경기 탓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300조 원 가계부채의 위험을 안고도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역주행을 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다음 주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저금리 시대 마감으로 해석돼 글로벌 자금 흐름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금리를 쫓아 빠져나가면서 금융외환시장에 충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미국의 1차 금리 인상 때 3개월간 6조 3천억 원가량의 자금이 빠져나간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더는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경기 부양에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새 6.1포인트 급락했고 통계청의 제조업 평균 가동률 지표도 7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도 내년 물가 상승률이 1%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공백인 점도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나서주길 바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분기까지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렸다간 자칫 가계부채 규모만 더 키울 수 있고 반대로 올리는 선택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세를 더 부추겨 가계 부담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임박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내 경제 상황 속에 한국은행의 셈법은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오늘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두 번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는 등 반쪽짜리 청문회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국조특위위원들의 화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집중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집중됐습니다. 국조특위위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매서운 질문을 쏟아냈지만 김 전 실장은 대통령 관저에서 사사롭게 일어나는 일은 알지 못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대통령의 머리 손질, 태반주사 투여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위원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최순실 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차은태 광고감독이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고 김기춘 실장의 공관에 갔다고 증언했지만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자신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며 최순실을 여전히 모르냐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모른다고만 항변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참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각종 의혹을 부인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차은택 감독은 최순실을 보며 대통령과 매우 가까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다며 최순실의 요청으로 문화부 장관과 교문수석을 추천해 관철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청와대 보안 손님이 아니며 심야에 청와대를 드나든 적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100벌에 가까운 옷을 만들어 최순실 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누그러졌습니다. 내년엔 입주 물량이 더 늘어나 국제적으로 역전세난 가능성도 있는데요. 내년에 금리가 오르면 전세의 월세 전환이 줄어들면서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면서 고공행진하던 전셋값이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전셋값은 1.24% 올랐습니다.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셋가 비율은 73.3%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가율은 지난 6월 최고점을 찍은 뒤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더 늘어나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어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공급 과잉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국지적으로는 역전세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금리도 오르고 또 전세와 관련된 매물도 증가할 수 있어서 전세 시장은 올해 정도의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내년 입주 물량은 37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보다 37%가량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데 평택과 시흥, 화성, 용인, 김포 등 지역에선 국지적으로 역전세난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주인 입장에선 굳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 하지 않을 테고 따라서 입주 물량이 느는 만큼 전세 물량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중국 선전과 홍콩 증시 간 교차 거래인 선강퉁이 국내에 열린 지 3일째를 맞았는데요. 이 후강퉁 때 이미 급등락을 겪어본 투자자들은 아직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떤지 또 어느 종목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증권부 양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선강퉁의 거래를 얼마나 했습니까?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선강퉁 시행 첫날 국내 투자자들은 약 106억 원어치를 사들였고요. 다음 날인 둘째 날 어제는 약 79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1억 원어치가 팔리면서 전체 거래액은 8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2년 전 상하이와 홍콩 증시의 교차 거래를 시작했던 후강퉁 때만큼의 열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전 종합지수는 첫날 0.78% 하락한 2068.1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 날인 어제는 소폭 반등하는 데 그쳤습니다. 선강퉁이 시행됐음에도 선전 증시가 약세를 보인 것은 최근 중국 당국이 잇따라 증권시장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위안화로 선전에 투자해야 하는 외국인들의 환차손 부담이 커지는 등 악재가 겹친 탓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미 선강퉁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된 상태라 당분간은 크게 오를 일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선전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이 대부분 뭐 고위험, 고수익형의 성격이다 보니까 좀 모험적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유명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선강퉁의 종목들은 대부분 IT와 제약, 바이오 등 성장성이 높은 벤처 기업들 위주여서 변동성이 높은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높은 변동성을 보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이 돋보이는 종목들을 잘 골라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 내 1위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중국 당국의 보안이 강화되면서 CCTV 등 보안 장비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이 꼽힙니다. 지난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43.5% 늘어나는 등 매년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전기차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비아디가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4배나 급증했는데요. 비아디는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작년 전기차 판매량은 61,722대로 테슬라와 미츠비시를 앞질렀습니다. 그 외에 중국 1위 영화관 체인 사업자인 완다시네마 역시 올해 매출액은 작년보다 56%, 영업이익은 119%나 급증했습니다. 중국 전역의 극장 292개와 스크린 2,557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영화관 기업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다크나이트를 제작한 미국 레전더리 등을 인수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동복업체인 산마의류 그리고 종합가전업체인 메이디그룹, 용접업체인 한스레이저 등이 유망 종목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광통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고 또 유의할 점은 없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성광통 거래 시스템을 갖춘 증권사의 해외 증권매매 전용 계좌를 통해 거래하면 되는데요. 국내는 현재 총 16군데의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HTS나 MTS 통해 이용할 수 있고요. 거래 통화는 위안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가능 시간은 오전장이 아침 10시 반부터 낮 12시 반까지고요. 오후장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살 때는 100주씩 주문해야 하지만 매도 때는 1주도 가능하고요. 하루 상하한가 폭은 10%로 제한되고 주문을 체결하고 나서 2거래일 뒤에 결제가 됩니다. 거래 수수료는 온라인 기준으로 0.3%가 붙고요.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네, 선광통이 시행된 지 사흘이 됐는데요. 시장 분위기와 투자 방법 그리고 유의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들에게서 투자받아 대출해주는 P2P 금융이 꾸준히 성장해 누적 대출액 5천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참여 업체들도 늘면서 업체 두 곳 중 한 곳은 대출을 취급하지 못할 만큼 생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해 꾸준히 성장해온 P2P 금융시장이 올해 안에 누적 대출액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P2P 업계 누적 대출액은 4,920억 원을 기록했고 업체 수도 지난 1월에 비해 7배 이상 늘어난 12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 64곳으로 집계된 이후 매달 14개 업체가 새로 문을 연 셈입니다. 하지만 P2P 금융의 가능성을 보고 뛰어드는 신규 업체가 늘어나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처음으로 문을 닫는 업체가 나왔고 이달 초까지 5개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아직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매달 누적 대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업체는 전체 121곳 중 57곳뿐이며 지난달에만 25개 업체가 아예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P2P 금융이 아직 대중화되지 않아 개인들로부터 투자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금리 대출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업력이 짧아 인지도와 신뢰를 얻지 못한 신규 업체들은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문을 닫는 겁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일찍 시장에 진출해 신뢰를 쌓아온 상위 10개 P2P 업체들의 누적 대출액이 3,009억 원에 달할 만큼 신규 업체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뢰가 중요한 금융업 특성상 시장이 커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부실을 줄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상금 규모가 크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배상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에 따라 배상금 규모가 다시 산정되면 삼성전자는 애플에 냈던 배상금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배상금 관련 최종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관 8명은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받은 배상금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삼성이 침해한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는 모두 3가지. 사각형의 모서리를 둥글게 한 것, 액정화면에 테두리를 덧댄 것,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삼성전자가 이 3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판결받은 배상금은 3억 9,900만 달러, 우리 돈 4,435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0년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 S의 전체 이익금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배상금 산정 금액이 높다며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만 개 이상의 특허 기술이 어우러진 스마트폰의 이익을 모두 배상하라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하급심은 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합니다. 2심 판결 후 배상금 전액을 이미 낸 삼성전자는 앞으로 배상금 규모가 다시 산정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성장률을 2.6%로, 내년 성장률은 2.4%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5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는 그대로지만 내년 성장률은 2.7%에서 0.3%포인트 내린 것입니다. 전망대로라면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은 2.2%로 잡았고, LG경제연구원 역시 10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2%로 제시하며 올해 2.5%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11월 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은 2.6%로 내다봤습니다.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KDI마저 2% 초중반대 전망치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제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22만 8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전국 입주 아파트 38만여 가구 중 60%가 7월부터 12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월에 52,611 가구로 가장 많고, 8월 42,98 가구, 10월 36,822 가구 등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은 달은 5월로 20,848 가구가 집들이할 예정입니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7,290 가구, 지방은 21만 2,451가구로 나타나 지방 입주 물량이 더 많았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오늘 1.37% 상승한 177만 2천원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또 새로 썼습니다. 오전 한때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45%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기관이 621억 원어치를 쓸어 담은 데 이어 오늘은 외국인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249조 원을 넘어 시총 25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뒀습니다.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지주회사 전환, 배당금 증액, 분기배당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 주주가치 재고안에 시장이 화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 이후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끄는 카풀 애플리케이션이 불법 논란에 휩싸이자 스타트업 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야놀자 등 70여 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입장 자료를 내고 카풀 앱은 적법한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럼 측은 카풀 앱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영업한다며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지만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를 근거 조항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택시와 다를 바 없다는 민원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며 불법 논란이 일었습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일자리가 전년보다 22만 1,000개, 50대 이상도 19만 6,000개 늘었습니다. 반면 20대는 일자리는 3만 8,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고 30대에선 오히려 2만 5,000개 줄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오늘 철도 안전과 열차 운행 정상화를 위해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와 올해 임금 협약안을 타결했습니다. 이로써 철도노조 파업은 72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 건수는 총 40건으로 이 중 28건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AI의 경우 전례 없이 감염 속도가 빠르고 조류에 치명적이어서 장기화할 경우 피해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피데스 개발과 한국 갤럽 등이 주택 소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투자 적합한 부동산 상품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 가까이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대표적 수익형 상품인 상가는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대설절기인 오늘은 중북부 지방 곳곳에 눈이 내렸다가 오전 중 맑은 하늘을 되찾았는데요.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중부 지방은 밤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호남과 경북 북부로 확대된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 10mm 안팎, 강원 영동과 호남, 경북 북부에 5mm 안팎의 강수량이 예상되고요. 기온이 떨어지는 모레 새벽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산간에 2에서 7cm, 그 밖의 지역에 1에서 3cm가량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영상입니다. 현재 곳곳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서해 5도와 충남 서해안에는 약하게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지만 오후에는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져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다가 흐려지겠고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낮에 10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해상으로 눈구름대가 발달하면서 호남 서해안 지방은 토요일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두 번째 청문회가 열렸지만 정작 이번 게이트의 핵심이자 몸통인 최순실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 청문회는 보는 내내 답답하게 흘러갔습니다. 가진 의혹에 대해 모르쇠 답변만 있으니 모두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